지난해 그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태훈 선수를 구해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. 제가 찾으려고 백방수 소문을 해봤습니다만 나타나시질 않아서 구단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, 꼭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추석이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아마 새벽 한 12시 정도였는데 모르겠어요. 동마산 IC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틀었는데 조수석을 이렇게 박으면서 그때 존복이 돼가지고 그때 생각만 해도 좀 엄청 위험했던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그때 좀 많이 놀랐죠.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.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함을 좀 많이 느낀 그런 사고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제가 존복이 돼가지고 일단 고속도로다 보니까 2차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, 순간적으로.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. 그때 막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근데 바깥에서 이제 엄청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빨리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크락시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 인사를 못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서 이제 도와주신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무조건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일단은 제가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고,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도 고속도로다 보니까 그분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저를 이렇게 구해주셔가지고 저 건강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떨리네요.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생명의 은이니까 뭐 선물 이런 걸 떠나서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야구를 좀 좋아하신다고 해서 형들 다 사인볼, 대형 사인볼하고 실착 유니폼하고 또 사인 배트하고 상품권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. 네. 이제 사고 난 이후로 이제 합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처음 큰 사고를 겪다 보니까 뭐 할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, 특히 저희 구단 변호사님이 이가연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많은 걸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빨리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가연 변호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